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얄텐데요. 너는 그 문제 왜 물어보니를 말해볼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하겠어요?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부터 찾아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누가 뭐뭐 한다는 뭐예요? 네가 물어본다.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물어본다. 유. 그렇죠. You ask. ask가 물어보다라는 하다시죠. You ask. 그러면 이 속에 t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 있어요. 하다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ou ask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다 s 붙여서 asks 만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누가다 만들었습니다. 네가 물어본다. You ask.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넌 물어보니? Do you ask? 문장 완성시키기. 너는 그 문제를 왜 물어보니?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렇지.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렇죠. 왜 물어보는지 궁금하니까 why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you ask는 네가 묻다라는 누가다였는데 네가 묻니? 라는 묻는 말 ask 속에 들어있던 do를 사용해서 do you ask? 자, 그 다음에 the problem의 뜻은 그 문제. 그러면 여기서 the problem은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를 써먹겠죠. the problem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Cause it is, 그렇죠. Because it is hard.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Because it is hard. 그렇죠. 그러면 hard의 뜻이 뭘것 같아요? 어려운일까요? 어렵다일까요? 어렵다? 오케이. 어렵다란 뜻이면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면 비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 말은 hard의 뜻이 어렵다가 아니고 하다시도 아니고 무슨 뜻이고? 그렇지. 어려운이란 뜻의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 때문에 비동사랑 합쳐서 어렵다가 됐고요. because가 없으면 it is hard만 남고 it is hard의 뜻은 그것은 어렵다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because를 쓰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I am sick 하면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sick의 뜻이 기억 안 나요? sick이 아픈이었습니다. 아픈. 오케이. I am sick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어떤 앞에 비동사 있네? 그러면 누가다가 됐죠? 누가 어떻다? 그렇죠. 나는 아프다죠. 근데 이 앞에다 이렇게 because를 쓰면 because I am sick이 되고 because I am sick의 뜻은 뭘까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케이. 비코즈가 하는 일이 뭔지 조금 알것 같아요. 오케이. 비코즈가 붙으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꿔주는 게 비코즈가 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Why do you ask the problem? Because the problem is hard. 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만들 차례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누가다가 뭐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다는 뭐죠? 그렇지. They answer. 이제 묻기 시작한다. 그들은 대답하나요? Do they answer? 그럼 문장 완성시키기.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나요? Question. 그렇지. Question. 오케이. Q. 그렇죠. Q는 항상 Q가 되고요. E가 에될수 있으니까 합쳐서 퀘. S는 S. 그러니까 TION은 천이나 션이 됩니다. TION이 아니고, TION이 아니고, 천이나 션. 그래서 question이에요. 선생님 따라 읽어볼까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러면 the question, 그 질문이란 뜻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쓸수 있고, 그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대답 속에 it이 들어있죠. the question 대신에. 아니요,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요? 조금 더 빠르게. 뭐라고요?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들이 대답한다. 아까 만들었던 거. They answer였죠? 그렇죠.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아이고, answer 이상하게 썼다. 그럼 answer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네가 가지고 있다부터 만들죠. 가장 중요한 부분. 네가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렇죠.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제 문장 완성하기.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니? In your pocket. Okay,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n 그렇죠. 무엇을 마시고요? Do you have? 뭐 가지고 있니?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오, 돈이 많대. 그렇지. 잠깐만. 로딩 중이야. 왜 와이파이가 안 잡혀있니? 잠깐만, 혜리야. 여기 학원에 있는 친구 와이파이 좀 잡아주고. 오케이. 와이파이 여태까지 안 잡고 있었니? 태연아? 설정 좀 열어봐, 설정.
오케이. 생각났으면 영어만 말해주세요. I have money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Much money는 많은 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많은 돈은 무엇?"이란 질문에 가져가면 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uch money"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무엇? 많은 돈." 그래서 "much money"가 그렇죠. "what?" 한 다음에 그다음 아니지, 이 속에 들어있던 걸 꺼내 쓰는 거지, 묻는 말이니까. What? Do 그렇지. Do you have? 어디에? you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했더니,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혜리야, 오늘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틀린 건 없는데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보자. 알겠죠? 오늘도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훌륭했다. 박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요일 날 봐요. 보통 한 10시까지 한다고 했죠, 문장 세트를. 예.